안녕하세요. 식물을 소개하는 남자 모. 제가 몬스테라를 이렇게 수중 재배하면서 크리소카디움도 이렇게 꽂아놨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이렇게 뿌리를 그래도 좀 많이 냈어요. 얘도 한번 심어주고 얘도 보니까 번식을 엄청 잘해요. 크리소카디움도. 그래서 얘도 한번 이렇게 해서 심어보는 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크리소카디움을 대부분 이렇게 늘여트려서 밑으로 늘여트려서 키워요. 근데 이게 원래 밑으로 자라는 애는 아닌 것 같아서 밑으로 자라는 식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어쨌든 뿌리 식물에서 이렇게 뭔가 위로 솟았다가 뭐 늘어지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겠지. 그래서 이 녀석도 그냥 제가 이렇게 정방향으로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커서 이렇게 늘어뜨려지면은 뭐 좋은 거고. 제가 예전에 이 녀석도 한번 번식하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이 녀석도 이렇게 그냥 분에다가 위로 그냥 이렇게 심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되게 잘 자라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있다가 이제 얘를 저렇게 밑으로 하는 화분에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밑으로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잡초가 자라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게 약간 이렇게 토마토처럼 열매를 맺어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무언지 아시는 분? 언니 무슨 토마토처럼. 그래서 잡초 같은데 뽑기가 좀. 라고 하면서 얘를 뽑아버렸습니다. 오, 되게 좋은 냄새 나요. 저는 초등학교 아니라 국민학교 다녔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잡초 뽑기 시간 내 나던 그 약간 그 당시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면 좀 되게 좋은 냄새인 것 같아요. 네. 흙 냄새겠죠? 네, 아무튼 자 가보시죠. 자라 제가 저 화분 분갈이하는 시스템은 여기 밖에 약간 통로에다가 놔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흙을 준비해 놨고 여기 이 화분에서 이렇게 흙을 넣어놓고 여기서 퍼다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흙을 어느 정도 퍼놨고 그냥 얘 뿌리가 좀잘 너무 어둡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초점이 얘가 자동 초점이 잘 되는 카메라라 그래서 샀는데 초점이 지금 맞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얘 뿌리를 보면은 지금 여기 밑에쯤까지 이제 이쯤에 약간 뿌리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잠기게끔만 이렇게 흙에다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잠기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좀 많은 잎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이것도 최근에 이케아 가서 다시 사왔습니다. 예전에 그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이걸 원래 있던 걸 엄청 물어뜯어가지고 감촉도 별로 안 좋았을 뿐더러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세트를 다시 사왔고 이 색깔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워낙 싸니까. 에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심었고 이제 이 녀석에 물을 주고 네 아무튼 아이고 왜 이렇게 혼자 찍기 힘드냐 자 그래서 이 녀석에게 이제 물을 주고 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젖어 있죠. 밑으로도 물이 이렇게 뚝뚝 흐르는 거 보이시나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비잘 받는 곳에다가 두겠습니다. 비잘 받는 곳에 두고 이 녀석을 이렇게 잘 받는 곳에 두고 얼마나 잘 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여튼 쉽죠? 이렇게 해서 그냥
얘도 그냥 잘라서, 네, 그냥 잘라서 저렇게 물에 꽂아주면은 여기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얘도 공중뿌리처럼 뿌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네, 그래서 요 뿌리들만 이렇게 물에 잘 들어가게끔 꽂아주면은 잘라서 그러면은, 네, 수중재배로 키워서 이렇게 다시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I leave what's wrong, 'cause I've seen down ending the night. No point to resist nor ever fight. From days to years, just passing by. We lost attention, lost the light across the ocean of our life.